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디스코드에 가입된 회원 계정을 탈퇴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디스코드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계정 삭제 요청을 해서 계정을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우측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내 계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페이지 아래에 있는 계정 삭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계정으로 만든 서버가 있다면 서버를 삭제하거나 서버의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삭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버 삭제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서 내가 만든 서버 항목을 클릭합니다. 서버 페이지 안으로 이동됩니다. 상단에 서버 이름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서버 설정 클릭합니다. 서버 설정 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서버 삭제 클릭합니다. 삭제할 채팅 서버 이름을 입력합니다. 서버 이름은 서버 설정 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버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을 한 후, 서버 삭제 클릭합니다. 서버 삭제 이유를 체크하거나 바깥쪽을 클릭해서 창을 닫아줍니다. 서버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계정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 진행됩니다. 계정 삭제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계정의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계정 삭제하기 클릭합니다. 현재 계정에서 로그아웃되고 로그인 페이지로 변경됩니다. 기존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계정을 다시 살리고 싶다면 삭제한 이전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계정 복구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정이 복구되면서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되어집니다. 계정이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오늘은 디스코드 계정을 삭제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